프라이빗 필드가 사용된 하나의 예시입니다. 보면은 일단 패스워드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 베리어블이 선언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클래스에서 프라이빗 풀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임플로이를 하나 만들어서, 그죠? 여기다 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때 보면 컨스트럭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플로이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니까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클래스의 다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속받으니까 거기에 있는 디폴트의 컨스트럭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new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클래스에도 컨스트럭터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붙여서 만들 수가 있죠. 어쨌거나 그래서 풀네임을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이 보면은 이렇게 뜨죠. 왜냐니까 풀네임이 여기 있다 밑에 이걸 뺐네요. 이걸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름이 같아졌죠? 이 녀석하고 그리고 이 녀석하고 같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러 메시지가 떠 있어요. 왜냐니까 이건 프라이빗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이라서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한 가지 방식이 get과 set라고 하는 두 개의 펑션 메소드입니다. 어떤 거냐니까 get은 값을 불러오는 거고 set은 값을 데이터에 값을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네임 하게 되면 자동으로 get 메서드가 할당 불려옵니다. 풀네임 해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불러올 수가 있고 그리고 셋들 같은 경우에 지금 셋들이죠. 셋들에서 밥 스미스를 붙일 수가 있고 밑에서 get을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셋은 가져오는 거, 붙이는 거, get은 불러오는 거, 이렇게 get과 셋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풀네임에 어떤 패스워드를 걸어놓을 수가 있죠.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패스코드, 시크릿 패스코드라고 해서 값을 스트링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세팅하기 전에 먼저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가 그죠? 패스코드가 있고 패스코드가 있고 지금 이 해석은 이 문장은 패스코드가 있고 그리고 엔드입니다. 그리고 패스코드가 시크릿 코드라고 하는 문자열과 같다. 이는 equal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죠. 하나의 조건과 이 조건. 앞에 있는 조건을 존재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있다 없다예요. 또 두 번째는 같다 안 같다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이다 아니다 판단 조건이죠.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다 충족한다 그러면 그때 이 풀네임에다가 새로운 new name 그러니까 set message에 대한 이것을 할당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을 수가 있죠. 지금은 물론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든 다 할당할 수가 있죠. 이 패스코드를 이렇게 딱 만들어놨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받은 값을 여기다 할당을 해서 그 다음에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패스코드와 저장하는 비교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실제 사례에서는 사용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get 메서드와 set 메서드 불러오는 get과 값을 할당하는 set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프라이빗 값을 불러오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이죠.